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왕룡장이 샤오산이 얻어맞아서 이 두청이 나섰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요 나이트에서 일하는 자그마한 매니저라는 놈이 글쎄 그 두청이 멘즈를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러한 놈들은 쪼에난 같은 무서운 깡패 건달이 오면 꼼짝달싹을 못하지만 이 두청 따즈 왕룡장 이 비리비리한 것들은 뭐죠? 가라, 응? 그 얻어 처맞기 전에 썩 꺼져라 이놈아. 아예 그냥 냅다 쫓아버리는 게 아니겠냐고요. 아니 이런 겁대가리 없는 처 죽일 놈을 봤나요? 하여 두청이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두청 일당 4명이 그 나이트 문 밖에 버젓이 선 채로 씩씩거리며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 나이트의 놈들은 아예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였다는데 너희들 같은 물러터진 나그네들이 문 앞에서 기다려봤자 뭘 어떡하겠냐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전화를 넣은 지 불과 반 시간도 안 되어서 이 나이트 앞에는 이러한 백색 봉고차 15대가 이 꼬리 꼬리를 물고 끽끽 멈춰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싸구려이면서도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봉고차는 딱 그 대가리 수가 많은 건다들을 운송하는 수단인걸요. 이어 찰컹찰컹 차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내리는 놈들은 이 다들 아파트 관리원 유니폼들을 입은 놈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평상시에는 아파트 관리원이지만 일단 최지광이 명령이 떨어지잖아요. 그럼 다짜고짜 연장들을 챙기고는 이 한무리 조폰무리로 금방금방 변한다고 합니다. 은하야, 에이? 은하가 감히 우리 뚜청 큰형님과 하느냐 한다는 게야? 그 최지광이 건들건들 거리며 나서면서 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게 누구야? 너 뚜자이 아니니? 하참 청거 왜 이런 늑다리는 불렀습니까? 이제 그 요양원이나 들어가야 될 몸께서 에게게게게 그 뭐 겨우 30명밖에 못 데려왔어? 아니 뭐 이것도 조직이라고 끌고 온 거야? 봐라 내는 그냥 적당히 100명만 데려왔다. 이 정도가 돼야 깡패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. 안 그렇습니까 두청 형님? 네 두자에는 30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왔었는데 그 최지광한테 놀림이나 받고 있는걸. 하지만 그래도 이 두자에는 그냥 무시를 하면서 대꾸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. 필경 그 최지광은 이제 바짝 달아올라 있는 신세력인데 두자이가 안 되는 건 사실일 테니 말입니다. 어딘데요? 에? 이 나이트를 박살내면 됩니까? 청거 지금 아예 아작을 내버릴까요? 최지광이 기세등등하게 나대는데 그 두청은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였다는데 좀 기다려봐라 샤오초야. 저것들도 지금 뭐 사람을 부르고 있는 중이라는데 내 두청이 뭐 비겁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이 뒤통수를 치는 스타일이가. 저놈이 불러온 놈들을 좀 더 기다려줬다가 함께 밀어버리자. 네 여러분 이곳은 어디죠? 여기는 베이징 시청구역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차려놓은 나이트인걸요. 이러한 곳에 대형 나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웬만한 신분이겠습니까? 이곳 사장의 이름은 짱지뚱이라고 불렀었는데 엄청난 재력가에 전개 쪽에도 발이 쭉 뻗은 놈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깡패 건달들이 내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모여들고 있다고? 그 짱지뚱이 그것이 재밌다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그러한 깡패 건달 놈들 내 전개 쪽에 힘을 쓰기도 쪽팔리다야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고 이 똑같이 깡패 건달의 힘으로 밀어버려야지. 그렇게 짱지뚱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놈이 불러온 깡패 건달은 또 누구였을까요? 네 여러분 이곳은 베이징 시청구역이잖아요. 제가 이 지도에 이름을 적은 거는 다 두청과 친한 깡패 조직들이고 그렇지 않은 조직들도 또 엄청 많은데 특히 이곳 시청이란 구역은 매우 혼잡했었는데 그 중에는 이 알홍이란 놈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이 깡패 건달은 다들 물류회사를 하든가 아니면 술집을 하든가 먹고 사는 사업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알홍이라는 놈은 뭐 버려놓은 사업도 없었고 순 날건달 같은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아직도 돈만 주면 팔다리는 물론이고 뭐든지 다 해준다고 악명이 아주 자자했다는데 그렇게 알홍 일당이 끌고 온 봉고차가 또 7대 나 되었으며 50여 명이 건달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두자의 최지광이 너희들 지금 뭐야? 그 너희들이 펑카이 구역과 하이덴에서나 너덜거릴 것이지 왜 우리 시청에 와서 나대는 건데?
지금 이건 뭐 나와 바디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게 뭐야? 네, 베이징이 두 개 구역이 강바즈들이 함께 쳐들어왔었지만 이 알홍은 눈 한번 깜빡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제일 막내 최즈광이 척 나서서 꽥꽥 소리 지르는 거였다는데 어쭈 알홍이 너 많이 컸다. 에잉? 고작요 50명으로 감히 큰 소리를 쳐? 야들아 큰형님들을 매셔라. 최즈광이 두청과 따즈 등등을 뒤로 매시고 이 한바탕 붙을 준비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요 두청이 좋아죽는데 오 그래 그래 우리 최즈광이 드디어 오늘 한 멋있게 하는가? 에이 화이팅이다 쇼최야. 그가 제일 좋아하는 싸움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자 그 두청이 매우 흥미진진해하면서 화이팅을 외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빵빵 저 또 웬 승용차 네 대가 쫙 들어오는데요. 그러자 뭐야? 어나 감히 이렇게 시끄럽게 빵빵 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야? 이러한 깡패 건달은 다들 놈이 자신보다 더 튀는 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데 하여 그 알홍과 초이즈 광두자이 등등 깡패 대가리들이 이 다들 짜증 섞인 눈가리로 째려보고 있는데 징A7777? 저 차량 번호가 누구였었지? 네, 중국에서는 차량 번호랑 핸드폰 번호랑 이 다들 그 사람이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하여 이러한 7자가 5개가 들어가는 차량 번호 같은 거는 돈을 아무리 줘도 이 돈만 갖고는 살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. 이어 승용차 4대가 끼익 하고 멈춰서더니 안에서 건달 15명이 내리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? 고작 15명이야? 그 어나 수하의 쪼무레기들인데 이제 나타난 거야? 에이 자자 이 붙기 전에 빨리 뒤에 가서 붙어라 이것들아. 이놈들은 다들 지금 나타난 이것들이 여기 어느 큰형님이 쫄딱으로 봤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뭐야 저거 이 뒤에서 부하 놈들이 다들 웅성웅성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뭐여? 뭘 웅성거리고 있어? 그 알홍도 궁금해나서 뒤쪽으로 바라보는데 리정광 형님? 리정광이 여기 어떻게? 그 알홍이 얼굴색이 단번에 새하얗게 질리는 거였다는데 네 왜냐면 그건 바로 아래 위로 이 검은색 양복에 안에다는 흰색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리정광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리정광은 왜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? 네 저번 회에서 두청이 전화를 하여서 두짜이와 최즈광을 불렀잖아요. 하지만 이 두 놈은 다들 눈치나 슬슬 보면서 이 정작 나서지도 않는 여우 같은 놈들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최즈광은 수하의 대가리 수가 많다고 항상 우쭐대고는 다니지만 이 소리만 큰 빈 깡통이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러한 것들만 믿고 어떻게 큰일을 한답니까? 그 당시 베이징이 강호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. 진짜로 피가 튕기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싸움에서는 그래도 리정광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. 두청이 사실 베이징에서 제일 친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리정광이었었는데 정작 그 리정광은 두청을 멀리쯤 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두짜이나 최즈광은 물론이고 그 쪼에난도 공산당 이시 앞에서는 헤헤헤헤 거리면서 개가 되잖아요. 하지만 이 리정광은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절대적 권력 앞에서 헤헤헤 거리며 아부라는 걸 떨 줄 몰랐었고 이 오로지 의리와 맨즈만 추구한 그 80년대 오리지널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두청이 몇 번이고 리정광과 친해지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 리정광은요 무조건 한가운데 짜다이가 있어야만 그러한 자리에 갔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리정광이 만약 짜다이를 빼고 두청과 친하게 되면 그 짜다이가 질투를 느낄까봐 말이죠. 그러면 어떤 분들은 헤이 뭔 깡패 건달들이 기집애들처럼 자기를 빼고 놓으면 질투를 느끼냐 하실 텐데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은데 특히 강호 바닥이 깡패 건달들 사이에선 더더욱 잘 따지면서 일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두청이 리정광을 좋아하고 이 얻고 싶어 하는 건 흡사 그 삼국지 조조가 관우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관계였었다고 하는데 하여 두청이 짜다이한테 전화를 넣어서 이 리정광을 겨우 모셔온 거라고 합니다. 하하하하 오셨습니까 광어. 그 두청이 나이가 제일 많은 두짜이를 보고도 쇼두 하면서도 리정광을 보고는 광어라고 부르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에 어난데요 에? 너희들이야? 그 리정광이 상대방의 알호 일당들을 이쫙 째려보자 말입니다.
아이고, 이 큰형님, 우리 리정광 큰형님 참으로 오랜만이네. 그 아후가 글쎄 쫀드르르 달려오더니 그 리정광이 두 손을 버럭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니 니기야, 니 내라 아니? 리정광이 눈앞이 너무 아무리 훑어봐도 모르는 놈인데요. 이어 아후가 헤헤헤 거리는데, 작년에 리정광 형님이 생일잔치에 제가 류빈이 소개로 인사 갔었잖아요. 저 5,000위엔이 부조금까지 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? 그러자 리정광이 류빈이라고? 류빈이라 하면 내 한참 후배인데 너가 그놈이 친구였었어. 그러다 요 알후라는 놈이 또 기라렸다는 듯이 헤헤 맞장구를 치는 거였다는데, 맞습니다, 맞아요 리정광 큰형님, 형님은 우리 칼총포 조직들에서는 거의 신 같은 존재지요. 그 전 중국의 칼총포 조직들, 즉 진 주먹으로 묶고 사는 건다들한테 이 리정광은 하늘 같은 선배였다고 하는데, 그래야 이어 리정광이 얘기하는데, 아그야, 내 오늘 저 나이트를 바싹 내야겠으니 너 비켜서라 라고요. 그러자 말입니다. 에? 형님이 이곳을 바싹 낸다고요? 그러면 저 더더욱 못 물러나죠. 너 뭐? 그러자 이 다들 고개를 갸웃하는데, 이는 뭐 온 하루 리정광이 팬이고 뭐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나이트 때문에 나서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알풍아, 한번 해보게? 그래 너 자신 있니? 야, 그렇게 리정광이 곁에 꺼져 쟤는 보고 이 치라고 눈짓을 보내는데 말입니다. 네? 아니요 형님에 그게 아니라 이 우리 형님이 큰 오해를 하셨군요. 여기 매니저 어디 있니? 너희놈 제정신이야. 감히 우리 리정광 어르신을 건드렸자. 그러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? 그 나이트를 도와주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달려온 알홍이란 놈이 글쎄 이 나이트 매니저를 짱짱짱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건달 바닥에서 리정광이 멘트 바로 이 정도였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곁에서 추이버춘이 매우 안 좋아하는 거였답니다. 아니, 오늘 뚜청이 앞에서 멋있게 함 해야 되는 건 자신인데 이 리정광이 다 해먹었으니 말이죠. 자, 청거 어떡할까요? 예? 청거? 네, 그 뚜청은요, 이놈은 글쎄 이미 뻑이 가서 두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며 그 리정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하하. 역시 우리 리정광 형님이다. 이런 게 바로 맨즈이고 이런 게 바로 강바지이지. 두자야, 그리고 최지광아, 너희들 좀 잘 보고 배워라 이것들아. 그 뚜청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앞으로 나서더니 또 짱짱. 네, 그 매니저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다고 하는데, 너 전에 우리를 벌레 보듯이 얕잡아 보던 그 눈깔이 어디 갔니? 다시 한번 어떻게 그렇게 또 봐라 이것을. 네, 이렇게 나이트에서 불러 깡패 건달 놈들이 글쎄 리정광이 이름을 듣자마자 단번에 배신을 때리고 저쪽에 잘싹 붙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최지광이 배가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야들아, 뭐하니? 저 나이트를 아작내라! 네, 이 최지광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여 이 백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나이트로 들어가서는 쿵쾅쿵쾅 쾅쾅쾅 냅다 까부섰다고 하는데, 네, 그 베이징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이 아주 으리으리한 대형 나이트를 말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 수가 있을까요? 네, 그럴리가요. 아까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나이트의 배후의 사장놈도 웬만한 인물이 아니었었는데, 그러면 이 짱지뚱이란 사장놈은 또 어떻게 반격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再见.